이런 정신나간. 야, 여 뚫을 거 아니야. 마치 정확하네. 전 비상. 이거 뭔 놈들이래? 쏴! 이런 샹놈의 새끼! 들어와, 어딜 도망가? 어, 들어와, 들어와? 이런 샹놈의 새끼! 어딜 도망가? 됐어. 정말 또 빡쳤네. 자, 파란 벽으로 다시 하나 깔아놓고 대리석 벽돌.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보자. 하나 둘 셋 다섯 됐네. 중기관총 그리고 여기는 전부 해제해도 되겠다. 앞방어를 더 추가로 해놔야겠어. 일하던 놈 하나 죽었습니다. 하나 갔네요. 빨리 집 보수하고 준비하자고. 화를 가라앉히고. 수면병? 수면병이라 참 속편한 병이 걸리는구만. 필수 작업 시장, 작업 시간을 지정한다. 5시간. 하루 7시간 채우면은 뭘 하는지 신경 안 쓴다. 뭔놈의 수면병이 걸려? 얼마나 시장 거야? 수면병은 일어나야 좀 나아지나? 잠을 일으키지 뭐. 야, 하나 죽었다. 잠깐만, 야, 똑똑한 친구인데, 이거? 젠장. 일단 절로 들어오면 택도 없는데. 응? 뭐야? 아, 얘가 날라왔구나. 이게 뭔 상황이지 도대체? 억수로 웃긴 상황이 터졌네. 탈출을 지금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. 탈출은 할 수 있어.
빨리 해결하자. 여기 미니건으로 보충하고 성벽 뚫고 들어오면 그냥 녹여버리자고. 포탑 미니건 있어야 돼요. 이거를 메꿔야겠다. 종기관총 설치 중. 설치 끝. 사정으로 확실하네. 총알은 무한입니다. 아, 들어오는 곳마다 미니건? 뭐 그럽시다. 이번에 아주 제대로 작살을 내야겠어. 고대 오션? 이게 뭐야? 고대 우주선이라고? 다 끌고 와야 되나? 뭐지 이건? 뭔가 감염되는 것 같다. 뭐야 저건? 야, 베이스로 날라. 사이더? 저 뭐하는 놈들이야 저건? 왓더빡? 이것도 뭔 상황이래? 야 뭐 미친 로봇이 떨어져? 아 이게 메탈로이드야? EMP 갖고 잡아야 되는 금방 맞지? 야 드디어 이 상황이 떨어졌다. 실물로 본 건 처음인데. 뭐 씨 알아서 대처하면 되겠지.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한데 일단 보자고 상황을. 한 마리 다 있고. 저 무서워야지. 언젠가는 근데 들어오지 않나? 그니까 그거를 만들 때가 된 것 같은데. 박격포 슬슬 박격포를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은데. 이봐 목숨 걸고 이상한 데 가네요. 죽을라고. 임마 왜 죽을라고 헛소리를 하지?
화재 발생. 잠깐만, 웬만한 또 어디 간대? 도축 중 같은 소리 하고 있다. 지가 도축되려고. 야, 습격 뭐야? 와우! 미친 인민군이 등장하셨는데? 신명 나겠네요. 옵니다. 인커밍! 예, 제대로 한 판 붙겠네. 전군 대비. 몇 나이 몰려온다잉? 저런 베이스 준비 온다. 마가 미친. 들어버려! 할만하다! 이 정도면 야 미디어 터지겠는데? 튄다! 야, 야, 교교 막았어. 미니건 추가 증설 필요한데? 터질 뻔했거든 방금. 야, 몇 명을 잡은 거야? 와, 숫자 봐. 야, 대부대가 막 쫓아오는데? 챙겨 넣읍시다. 막 살았다, 잠시만. 한 놈 살았는데? 야, 이 난장판에 하나 산 놈 있다. 욕설 웃긴 놈일세. 해적 상선. 와, 저쪽은 너무나 넓지. 미니건 수리해야 되고. 야, 해적 상선 연락해봐. 야, 난이도 살짝 올리니까 뭔 인민군이 쳐들어오는데? 오, 살 수 있네. 야, 이건 우리가 파는 거잖아. 야, 말라고 팔라고. 우리가 사야 돼 지금. 병사를 추가로 사든지 뭔가 나발을 해야 돼 지금. 저도 방금 느꼈습니다. 내가 덤벼드네. 일단 전조등은 해제하고 이제 장난칠 게 아니라 진짜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. 일단 미니건 사고. 미니건을 사야 될 판인데. 또 뭐 동물들 관란이야? 야, 아주 흥미진진합니다.
뭐야 이거? 야들 왜 지들끼리 싸운대? 뭐하는 놈이요? 기절했네. 야는 뭐한대? 아 지금 잠을 못 자고 약간 열을 받았구나. 빨락 저거를 부숴야 돼요. 아 저거 때문에 걔요? 아 정신파동. 한 마리 더 있는데? 자 빨리 지원! 이기는 팀 우리 팀이야. 둘 다 우리 팀이야. 일단은 구조하고 정신파동 때문에 야들이 전부 다 마탱이 한거야 지금. 아 이걸 빨리 없애야겠는데. 아 할아버지 말고 없다고? 그런가? 그러니까 재미결핍 휴식 아니야 아무거나. 와 정말 로봇 떨어지니까 골 때리는데? 야 로봇 떨어지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. 작업 8 남았습니다. 눈이 쌓인다고? 이것도 뭐야? What the fuck? 이것도 뭐야? 야 동맹을 다 적으로 만들어놨지. 숫자가 엄청난데? 이번엔 다 중무장이다 미친. 이거 농당 따먹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아직 우리 회복 중이야 지금. 야, 아까보다 수는 좀 적은 것 같은데. 수가 뭐냐? 뚫고 들어온다. 이게 아주 끝내주는데?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 지금. 한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야 몇십 명씩 오네? 화재 진압하고 벽 다시 보수해. 놀고 있을 때가 아니네. 지금 내가 플레이 타임이 353일이라서 그래. 갑자기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네.
와 미쳤다 미쳤어. 어 장난 아니네. 그리고 아까 미니건 하나 더 설치한 거 있지. 그러니까 방어 포탑을 모아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. 뭐야 이건 또. 이것도 뭔 상이야? 뭐지? 이건 뭔 상이지? 뭐지 이건? 동물은 상대가 안 돼. 여기 못 이겨. 이거 뭔 상황일까? 전멸했는데? 미니것도 이거 회수하러 가야지. 그럼 지금 다 가면 되나? 저 안에 저 벽에서 다 안 나오죠? 그럼 지금 치러 가야 되네? 이게 다인가? 다음에는 이제 작살내러 가야지. 뛰어 빨리. 뭐야 이거? 이 리본 어떻게 해? 야 잡았다. 야들 결국엔 지들끼리 자멸한 거야. 동물한테 깝시다가. 이건 어떻게 들고 가지? 되네. 자 해체 준비합시다. 제가 말이 없다고 지금 당황스럽지요. 해체 준비합시다. 대박인데 이거.
쉬. 야, 저건 불하다. 게 없어. 리버를 들고 가? 아, 저건 불하다. 오, 뭐야? 평범이란데?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이 누구냐? 이 제장 레벨 높은 놈 해야 되나? 할아버지 제일 낫네. 자, 메카로이드 들고 와서. 뭐야 이거? 리버를 들고 와서 분해 잼. 야, 플라스틸이 나오네. 분해할려. 다 했나? 야, 플라스틸. 아, 돈 비싼 광물이죠. 인공핵. 해보니까 이걸 다시 배치할 필요가 있어. 이거를 일단 해체하고, 이거를 다시 배치해야겠다. 이렇게 배치해야 돼. 일단 미니건으로 이 일대를 일단은 설치를 해주고, 야는 일단 야 이거 들고 가고, 야이도 들고 가고. 야, 이거 들고 와서 일단 저장고로. 이걸 여기 한 개. 그 다음에 여기 한 개. 중기관총. 이걸 여기 한 개. 여기 한 개. 야, 이제 아예 디펜스를 해야 되는구나. 그리고 이제부터 그 뭐니, 아까는 우리 기지에 불날까 싶어갖고 잠시만. 이런 정신나간 쏴버렸? 중기관총 끼고. 인마는 일단 구조에 해놓자고. 내가 지금 미친 것 같은데 그냥. 엄청난 통증으로 인한 쇼크라고. 야, 수면병부터 시작해 난리 났네. 맞을 짓을 했으니까. 엠마를 냉동장치에 던져버리겠다, 정 안되면. 야, 이제 막 로보트가 막 떨어지네. 참 웃겨서 내가, 씨. 보자. 일단 에너지 소총. 칼을 줄 순 없는데. 아니, 로봇하고 칼로 싸울래? 저건 아닌데. 로봇하고 칼로 싸울 순 없잖아. 전 자살인데 그냥. 자살 투공대요 무슨? 야, 일단 미니건 이득입니다. 미니건. 일단은 미니건 이득. 그리고 TV는
여기 설치해놨어요. 여기 설치해놨어요. 밥 먹으면서 볼 수 있도록. 식량 720개. 아까 이제 메카트로, 메카가 정말 이제 좀 심각했다. 일단 들고 와서 저거를 갈아버려야겠는데? 자고 있고. 원숭이. 여기 뭐 정리가 안 될 수준이네요. 빨리 치우든지 해야겠는데. 아니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버리든지. 아, 화장터 있지 않나 우리? 아 삼벽돌이 필요하구나. 그럼 일단 무덤. 보자. 거래가 필요하다.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고? 비좁은 환기요. 그런가? 일단은 급한 분은 꺾고 뭐 이게 계속 베이스 돌리면 되겠네요. 동맹화예요. 이거 화해를 한번 해볼까? 한번 적은 영원한 적이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들을 죽였으니까 한번 적은 영원한 적입니다. 무역선. 개 틀린 건 있나? 일단 중기관총. 중기관총이 쓸만하더라고. 복사포. 복사포라고? 벽 위로 발사했으면 사람이 조정해야 한다. 심각한 비를 복사포라. 사정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.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박격포 쓰는 게 낫지. 사정거리가 전체인데. 일단 미니건은 이득이니까 만족합시다. 일단 저장을 하고.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봅시다.